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이자 영부인으로 당시 외국인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며 화제를 모았다. 젊었을 때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주로 영어로 대화했고 나중에 한국을 사랑한다며 이승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이에 이승만은 재미삼아 프란체스카에게 비속어 위주로 가르쳐주었다. 그것도 모르고 프란체스카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사람 눈가리와 주둥이가 아프지 않지만 배때기와 대가리가 아픕니다라 하여 기자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비속어라고 이야기하자 프란체스카는 이승만을 가르치며 저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줬다라 하니 이승만이 너털 웃음을 지었다 한다.